네, 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벚꽃이 만개하고 있는 4월인데요. 다만 벚나무에 드문드문 꽃이 피지 않는 현상이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 이열대, 아열대 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제주 전역에서 벚나무 빗자루병이라 불리는 곰팡이 병균이 발견됐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가지 일부분이 혹 모양으로 부풀고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이 자리에는 벚꽃도 피질 않습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벚나무의 미관과 건강을 해치지만 아직 예방이나 치료 약제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는 병원균이 가지가 많이 나는 곳으로부터 10cm까지 분포해 증상이 나타난 가지는 그 이상을 제거해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병든 부위를 제거할 때 사용된 도구를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이 뉴스였습니다.